자, 오늘은 여러분한테 책을 좀 읽어드릴 거예요. 책을. 무라카미 하루키, 일본 책입니다. 일본 그 작가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크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 말 같지도 않은 식으로 제목을 줘놨는데,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크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 1번입니다. 대학교 2학년 7월부터 다음해 1월에 걸쳐 다자키 스크루는 거의 죽음만을 생각하며 살았다. 죽음만을, 그러니까 약간 대학교 2학년 때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왔던 약간 사춘기가 늦게 온것 같아. 이런 애들은 약간 찐따라는 개념이 있겠죠. 그 사이 20살 생일을 맞이했지만, 대학교 2학년 때 20살을 맞이했다고? 빨리, 거기, 빠른 생인가 보네. 그 기념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런 나날 속에서 그는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이 무엇보다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왜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지 못했는지 지금도 그는 이유를 잘 모른다. 그때라면 삶과 죽음을 가르는 문지방을 넘어서는 일 따위 날달걀 하나 들이켜는 것보다 간단했는데. 그러니까 뒤지는 게 날달걀 하나 들이켜는 것보다 간단했다. 날달걀 하나 들이키는 게 간단한가 보네. 스크루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죽음에 대한 마음이 너무도 순수하고 강렬하여 거기에 걸맞은 구체적인 죽음의 수단을 마음속에 떠올릴 수 없어서였을지도 모른다. 말을 존나 또 지금 어렵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새끼 스크루라는 사람이 자살을 시도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뒤질 방법을, 그러니까 자살하는 건 순수하다. 자살하는 것은 순수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는 수단, 어떻게 뒤질까를 떠올릴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순수하고 강렬해서 거기에 맞는 수단을, 그러니까 뒤지는 거를 갖다 목매달거나 뭐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게 순수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떠올릴 수 없어서 자살을 안 했다는 거죠.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죠, 이런 건. 구체성은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였다. 부차적인이라는 뜻을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때 손이 닿는 곳에 죽음으로 이어지는 문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죽음은 이 새끼가 생각할 때는 순수하고 강렬한 거기 때문에 무슨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병신같이. 그때 손이 닿는 곳에 죽음으로 이어지는 문이 있었다면 그는 거침없이 열어 젖혔을 것이다.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말하자면 일상의 연속으로서,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는 가까운 곳에서 그런 문을 발견하지 못했다. 뒤지는 거는 괴롭고 힘든 거죠. 이런 문은 없습니다.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지도 몰라. 스크루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한다. 이런 생각을, 물론 이 책을 내가 지금 잠깐 읽었어요. 잠깐 읽었는데,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지도 몰라. 스크루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한다. 그때 죽었으면, 이 새끼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시간이 지났지만 그 당시 때는 뒤질 만큼의 힘든 일이 있었겠죠. 아따, 이것도 카톡이 와버리네. 뭐야, 이건 어떻게 되는 게 그럼. 계속 녹화는 되고 있고. 그랬더라면 지금 여기에 있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건 매혹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서 뒤지려는 사람들이 아니고, 약간 찐따 새끼들은 그걸 갖다 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갖다 되게 관심 있는 척,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약간 도피성으로 자살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는 나는 또 다른 미지의 세계로 가고 싶어라는 미친 또라이 같은 생각으로 포장을 하는 거죠. 약간 이런 것도 그런 새끼인 것 같아요. 이 작가가 지금 표현하는 그 주인공을 계속 또라이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건 매혹적인 일이라 생각이 들었다. 여기 있는 세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여기서 현실이라 부르는 것들이 현실이 아니게 된다는 것.
이 세계에 그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로 자신에게 이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부정을 하는 거죠, 계속.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그때 왜 그렇게까지 죽음의 턱 밑에 다가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 또한 스크루는 잘 모른다. 구체적인 계기가 있다고는 하나, 죽음에 대한 동경이 왜 그렇게까지 강렬한 힘으로 반년 동안이나 자신을 휘감았을까? 휘감았다. 그렇다. 참으로 적확한 표현이다. 정확한 표현이다 아니고 적확한 표현이다. 적확하다라는 뜻을 잘 모르겠네. 적확하다. 거대한 고래에게 먹히고도 그 뱃속에서 살아남은 성서의 인물처럼 스크루는 죽음의 위 속에 빠져 그 어둡고 끈적끈적한 공동 안에서 시간의 흐름조차 망각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그는 그 시기를 모병자로서 또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자로서 살았다. 그러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다. 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그런 식을 이렇게 늘어지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해가 뜨면 눈을 뜨고 이를 닫고 손이 닿는 대로 옷을 걸치고 전차를 타고 학교에 가서 강의를 듣고 필기를 했다. 강풍을 만난 사람이 가로등에 매달리듯 그는 눈앞에 펼쳐진 시간표에 따라 움직였다. 볼 일이 없는 한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고 혼자 사는 방으로 돌아오면 바닥에 앉거나 벽에 기댄 채 죽음에 대해 또는 삶의 상실에 대해 끝도 없이 생각했다. 전형적인 왕따의 특징을 여기서도 지금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어두운 심연이 그 눈앞에 크게 입을 벌린 채 지구의 중심까지 곧장 뻗어 있었다. 보이는 것은 오로지 짙은 구름으로 소용돌이 치는 허무였으며, 들리는 것이라고는 고막을 압박하는 깊은 침묵이었다. 침묵은 들리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고막을 압박하는 깊은 침묵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존나 멋있는 척 표현을 쓴 거예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 이런 표현을 계속 얘네들이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좀더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신문도 읽지 않고 음악도 듣지 않고 성욕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세상에 처먹지라는데 무슨 성욕이 느껴지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방에만 틀어박혀 지내다 피로해지면 밖으로 나와 근처를 하염없이 걸었다. 또는 역으로 가 벤치에 앉아서 들어오고 나가는 전차를 언제까지나 바라보았다. 매일 아침 샤워를 하고 깨끗이 머리를 감고 일주일에 두번 세탁을 했다. 청결 또한 그가 매달리는 기둥 가운데 하나였다. 세탁과 목욕과 양치질, 먹는 일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점심은 학교 식당에서 해결했으나 그때 말고는 거의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았다. 배가 고프면 가까운 슈퍼마켓에서 사과나 채소를 사다 깨물었다. 생식을 했다는 뜻인가? 아니면 맨 식빵을 먹고 우유를 종이 팩채로 마셨다. 요즘도 1000ml짜리 팩이 파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큰 거를 들이켰다라는 뜻인가? 잘 시간이 되면 위스키를 마치 약처럼 조그만 잔에 따라 한 잔만 마셨다. 고맙게도 술이 세지 않는 체질이라 소량의 위스키가 아주 간단히 그를 잠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그냥 위스키 먹고 잠을 잤다. 이렇게 말하면 존나 뽀닥치가 없잖아. 그러니까 소량의 위스키가 아주 간단히 그를 잠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말을 길게 느리고 있죠. 당시 그는 꿈이라고는 꾸지 않았다. 설령 꾸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식에 떠오르는 순간부터 아무런 단락도 없는 밋밋한 의식의 비탈에서 허무의 영역을 향해 미끄러져 내렸다. 이것도 말을 존나 그냥 길게 잡아 끌은 겁니다. 다자키 스크루가 그렇게 강렬하게 죽음에 이끌렸던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명백하다. 어느 날 그는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4명의 친구들에게 우리는 앞으로 널 만나고 싶지 않아. 말도 하기 싫어라는 절규 선언을 받았다.
단호하게 타협의 여지도 없이 갑작스럽게 그리고 그렇게 가차없는 통보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 그 또한 묻지 않았다. 여기가 재밌는 대목이에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 그 또한 묻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 그 또한 묻지 않았던 건, 아,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언젠가는 그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겠구나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 또한 묻지 않은 거야. 네 명은 고등학교 시절 친구였고, 스크루는 고향을 떠나 도쿄에서 대학을 다녔다. 그러므로 그룹에서 추방당한다고 해서 일상생활이 불편한 일도 없었다. 불편했지. 죽음에 대해서 6개월간 생각을 했다면서. 그건 안 불편한 건가? 의식을 잃고 모병 환자처럼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한 게? 그건 불편한 거거든요. 그걸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뭐, 문 같이 열고 들어가는 문을 발견하지 못해서 안 뒤졌다는 식으로. 그러므로 그룹에서 추방당한다고 해서 일상생활에 불편한 일도 없었다. 이건 구라죠. 길에서 그들과 마주쳐서 어색할 일도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 그럴 따름이다. 그네 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써 스크루가 느끼는 아픔은 오히려 과장되고 더 절박한 모습을 띄었다. 친구가 없다가 있다가 없어지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예 없거나 아예 많거나 아니면 많다 없다를 반복을 수도 없이 하거나 뭐 이렇게 해버리면 저런 개념이 안 생기겠죠? 소외감과 고독은 몇백 킬로미터 길이의 케이블로 변했고 소외감과 고독은 몇백 킬로미터의 길이의 케이블로 변했고 거대한 윈치라는 건 이제 내가 봤던 몽키 같은 건데 윈치가 그것을 팽팽하게 조였다. 그러니까 서로 땡기는 거지. 그 팽팽한 선을 통하여 판독하기 힘든 메시지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해져 왔다. 그 소리는 나무 사이를 불어가는 질풍처럼 강도를 바꿔 가며 웅웅 단속적으로 그의 귀를 찔렀다. 다섯 명은 나고야시 교외에 있는 공립고등학교에서 같은 반이었다. 남자 셋, 여자 둘. 남자 셋, 여자 둘. 짝이 안 맞죠? 남자 둘, 여자 둘이어야 되는데 남자 셋에 여자 둘이야. 그러면은 자, 봅시다. 1학년 여름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친해져서 학년이 바뀌고 반이 바뀐 후에도 변함없이 한 그룹으로 뭉쳤다. 내가 볼 때는 여기 지금 다자키 스크루라는 애가 찐따였고 나머지 2대2는 어떻게 보면 고1이잖아요. 지금 공립고등학교에서 같은 반이었다. 남자 1학년 여름 자원봉사 때만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 고등학교 1학년이면 약간 이제 사춘기가 지금 보자. 이 사람, 작가의 나이가 49년생이거든요. 49년생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시대 때는 좀 사춘기가 늦게 오죠. 고등학교 1학년 때면 사춘기예요. 2대2로 다니면은 약간, 뭐랄까, 애들이 의심해. 쟤네 둘이 사귀나 봐. 쟤네 둘끼리 커플끼리 잘 다닌다. 이런 식으로 놀려. 49년생일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의 그런 모습이. 그래서 찐따 같은 애들을 한 명을 끼웁니다. 그게 바로 다자키 스크루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한번 해봐요.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 1학년 여름에 자원봉사를 활동을 하다가 친해져서 학년이 바뀌고 반이 바뀐 후에도 변함없이 한 그룹으로 뭉쳤다. 그냥 찐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다들 사춘기니까 이 찐따를 한명 둠으로써 둘둘이 그런 뭐 이렇게 러브라인을 형성하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놀림으로 약간 놀리거나 약간 뭐랄까 이때는 이제 질투보다는 놀리는 거지 놀리는 게 싫은 거야 그런 거를 좀 멀리 피할 수 있는 거지 하나의 핑계지 사회 과목의 여름 방학 과제로 주어진 활동이었지만 정해진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그 그룹은 자발적으로 활동을 계속했다 둘이 이제 벌써 이제 썸을 타는 거예요 2대2로 봉사활동 외에도 휴일이면 다 같이 하이킹을 가거나 하이킹 가거나 테니스를 치거나 지다라는 반도까지 수영을 하러 가거나 수영을 했다는 거는 수영복을 입었다는 거겠지? 누군가의 집에 같이 시험 공부를 했다. 또는 그런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딱히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여 앉아 얼굴을
마주하고 끝도 없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제를 정하지 않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화제가 끊이는 법이 없었다. 다섯 명이 만난 것은 우연이었다. 봉사활동 과제에는 선택지가 몇 가지 있었는데 일반적인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초등학생, 대부분의 등교 거부 아동을 모아 과외를 하는 것이 그 가운데 하나였다. 성당 부설학교에 35명으로 구성된 한 반에서 그 프로그램을 선택한 학생은 그들 5분이었다. 아마 2대2 짝을 진그 커플들끼리 야, 이 프로그램 하면 사람들이 선택을 많이 안할 거야. 이거 하자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이 찐따가 거기에 들어옴으로써 야, 그럼 야, 쟤랑 같이 다니자. 그렇게 하면은 그나마 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좀 피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의 그 하나였죠. 다섯 명은 나고야시 근교에서 열린 사흘짜리 여름 캠프에 참가했다가 아이들과 아주 사이가 좋아졌다. 자기들끼리 이제 사이가 좋아졌다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캠프 활동 사이사이 짬을 내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이나 사람됨을 이해하게 되었다. 희망을 이야기하고 가슴에 품은 문제들을 고백했다. 그리고 여름 캠프가 끝났을 때 다섯 명은 제각기 나는 지금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친구를 만났다고 느꼈다. 그거는 작가 본인의 그냥 생각이에요. 자신이 다른 네 명이 필요하고 다른 네명 또한 자신이 필요하다고 조화로운 어울림의 감각이었다. 착각이죠. 그것은 우연한 행운이 불러온 화학적 융합 같은 것이었다. 역같은 소리입니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 아무리 철저히 준비한다 해도 같은 결과가 결코 두번 나올 수 없는 것이었다. 이건 철저하게 준비가 한게 아니고 대충 한 거지. 대충해서 대충 자 그냥 이런 이만큼만 집어넣었는데 이제 맛있게 나온 거예요. 그 후에도 그들은 한 달에 두 번꼴로 주말에 만나 방과 후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책을 읽어주고 같이 운동을 하며 놀았다. 또한 정원에 풀 베기도 하고 건물 페인트칠을 하거나 놀이기구를 고치기도 했다. 이런 식을 해야지 고등학교 1학년 때 남녀가 만나는 거에 대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뭐 놀리거나 질투를 하는 거에서 약간 피할 수가 있지. 핑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에 풀베기, 건물 페인트칠, 놀이기구 고치기 이런 것들이. 오케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2년 반 정도 이어졌다. 그러니까 얘네들 쌍쌍 커플들은 2대2로 한 2년 반 동안 만났다는 거죠. 남자 셋, 여자 둘이라는 구성 자체가 처음부터 얼마간의 긴장을 일으킨 요소를 내포했을지 모른다. 이를테면 남녀 둘씩 커플을 이루면 하나가 남는다. 그런 가능성이 늘 그들 머리 위에 작고 단단한 삼각구름처럼 드리워져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날 낌새조차 보이지 않았다. 작가가 잘 모르는 거죠. 우연이라고 할까? 다섯 명은 모두 대도시 교외의 중상리 과정을 자랐다. 그러니까 잘 산다는 뜻이에요. 부모는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로 아버지는 전문직이거나 대기업 사원이었다. 자식 교육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계층이었다. 또한 가정 또한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평온하고 이혼한 부모도 없었으며 어머니는 거의 집에 있었다. 학교는 대학 진학률이 높은 명문고에 성적 수준도 꽤 높았다. 생활 환경으로 볼때 그들 다섯은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았다. 원래 끼리끼리 만나니까. 또한 다자키 스크루를 제외한 다른 네 세계는 아주 사소한 우연한 공통점이 있었다. 이름의 색깔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남자 둘의 성이 아카마스와 오우미고 여자 둘의 성이 시라네와 구로노였다. 다자키만이 색깔과 인연이 없었다. 그 때문에 다자키는 처음부터 미묘한 소외감을 느꼈다. 물론 이름의 색깔이 있건 없건 사람의 인격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건 잘 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애석하게 생각했고 이 색깔이 여기는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사람과 인격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걸 잘 안다. 그러나 그것을 애석하게 생각했고 애석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야. 스스로도 놀랄 일이지만 꽤 상처를 받기도 했다. 상처를 받았다는 거 아니야.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상처를 받았대. 애석하게 생각했고. 다른 넷은 당연한 것처럼 곧바로 서로의 색깔을 부르며 아카, 아오, 시로, 구로라고 그냥 있는데, 그냥 그는 스크루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애칭을 쓴 거야. 우리 애인들끼리 뭐 자기야, 오빠, 뭐 허니, 뭐 이런 뭐 핑크, 뭐 이런 식으로 쓰든
걔네들은 그런 식으로 말한 거야. 얘네들끼리 친했다니까. 벌써 이런 남녀 커플 2대인데 스크루라는 놈이 여기에 그냥 낀 거야. 어떻게 보면 재수 그냥 어떻게 자기가 그냥 찐따인데 이런저런 뭐 활동을 하다가 그냥 낀 거지. 만일 내게도 색깔이 있는 이름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찐따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나도 색깔이 있는 그 거기 이제 그 그룹의 그 구성 자체를 다 좋아. 다 그냥 그 찐따는 여자를 하나를 좋아할 만큼의 배짱은 없어. 근데 이 그룹이랑 벗어나고 싶진 않은 거야. 왜? 그러면 여자랑 말도 하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엔 껴있고 싶은 거야. 어? 그냥 셔틀 같은 거지. 그는 수도 없이 진지하게 그런 생각을 하곤 했다. 그랬더라면 모든 것이 완벽했을 텐데 하고. 계속 이제 부정을 하지만 이 얘네들한테 그런 큰 충격을 받고 아마 그렇게 뒤지려고 했던 거죠. 아카는 성적이 탁월했다. 아카라는 사람은 그 남자예요. 딱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모든 과목에서 톱이었다. 1등이라는 거지. 그렇지만 그걸 내세우지 않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친구들을 배려하곤 했다. 마치 자신이 뛰어난 두뇌가 부끄럽기라도 한다는 것처럼 다만 키가 작은 사람에게는 흔히 볼수 있는 듯이 볼수 있듯 키가 160cm를 넣지 않았다. 한번 마음을 정하고 나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간단히 양보한. 그러니까 이제 아카라는 남자는 키가 작지만 중상층이고 공부를 잘해요. 이 특징이. 그리고 고집이 센것 같아.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간단히 양보하지 않으려 했다. 이치에 맞지 않아 규칙이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교사가 규칙이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교사에 대해서는 심각한 태도로 화를 내는 일이 자주 있었다. 얘 지금 아카라는 남자의 특징이 지금 잠깐 나왔는데 지 맘에 안 들면 지 맘에 안든게 아니고 이제 이치에 맞지 않는 규칙이나 능력 이런 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들의 수준에 봤을 때는 그게 이치에 맞지 않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는 교사에 대해서는 심각한 태도로 화를 내는 일이 자주 있었다. 교사한테는 이제 짜증을 많이 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고삐리 친구들하고는 거짓이 수준이 나는 안 맞는다 이거야. 자기는 이제 교사 정도 급이라 이거지. 천성적으로 지기를 싫어하는 성격이라 테니스 시합에서 지면 기분이 나빠졌다. 졌다고 해서 성질 부리는 건 아니지만, 졌다고 성질 부리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말수가 줄어들었다. 이제 뭐랄까, 다혈질이죠. 약간 다혈질. 다른 애는 그런 그의 울컥하는 성격을 재미있어 하며 놀리곤 했다. 키도 작은데, 약간 그리고 울컥하고 공부도 잘하니까 여자가 한명 붙은 것 같아. 누군지 모르겠고 일단 아 그러면 결국 아카도 웃고 말았다. 이거는 기분 좋은 농담이죠. 자기들끼리 이렇게 지나치게 아이씨 뭐 난쟁이 같은 새끼 하면서도 그냥 친구끼리니까 친하게. 아버지는 나고야 대학 경제학부 교수였다. 아빠 잘 살잖아. 아빠가 잘 사네. 아버지는 나고야 대학 경제학부 교수였다. 아오 아오는 또 남자 이름입니다. 아오는 럭비부 포워드 체격으로 권장했다. 아오는 또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 아오는 럭비부의 포워드로 체격이 권장했다. 갑바가 있다는 거죠. 3학년 때는 팀에서 주장을 맡았다. 어깨가 넓고 가슴이 두터운 데다 이마가 널찍하고 입은 커다랬으며 코는 크고 묵직했다. 코가 크다는 특징이 있어요. 몸을 아끼지 않고 돌진하는 타입이라 상처가 끊일 날이 없었다. 차분히 공부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성격이 활달해서 다들 호감을 가졌다. 얘는 또 아까 내그 아카라는 애와 아오는 성격이 거진 정반대인 것 같아요. 얘는 조금 아까 애는 약간 그런 다혈질이었는데 얘는 또 쾌활한 성격. 성격이 활달해서 다들 호감을 가졌다. 똑바로 눈을 바라보고 뚜렷한 목소리로 말을 했다. 놀랄 만큼 대식가에서, 키가 크고 이렇게 놀랄 만큼 대식가에서 뭐든 맛있게 잘 먹었다. 욕을 하는 일은 거의 없었고, 사람 이름과 얼굴을 금방 기억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어울리는 자리에서는 분위기를 잘 아울렀다. 스크루는 그가 럭비샵 전에 둥그렇게 진을 짜서는 동료 선수들에게 힘차게 외치던 광경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한다. 그는 외쳤다. 잘 들어. 지금부터 우리는 이긴다.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이기느냐, 얼마나 이기느냐. 우리 사전에는 패배는 없다. 알았지? 절대로 패배는 없는 거다. 우리에게는 우리 사전엔 패배는 없다. 하고 선수들 큰 소리로 외친 다음 필드로 터졌다.
이렇게 공부 잘하는 학교에서는 저런 식으로 외치는지 몰라도 이 씨바 한번 졸같이 한번 오늘 피 터지게 한번 똥 싸보자 뭐 이런 식으로 파이팅을 안 하는 거네. 자, 그러나 목요 럭비부는 그리 강하지 않았다. 아오 자신은 탁월한 운동 실력이 갖춘 뛰어난 선수였지만 팀 전체 수준은 그는 그렇고 그런 정도였다. 장학금을 주고 전국에서 우수한 선수를 끌어모으는 사립 학교 강호에서 자주 무참히 패했다. 그러나 일단 시합이 끝나고 나면 아오는 승부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다. 승부에 크게 연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기려면 진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슴 깊이 그리고 냉철하게 그걸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은 그걸 잘 모르네. 아마 이 사람이 이렇게 글 쓰는 사람이니까 그런 이런 대결 구도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냐 이건 또 그렇지. 중요한 건 이기겠다는 의지 그 자체야라고 말을 했다. 실제로 살아가면서 계속 이길 수만은 없지. 이길 때가 있으면 질 때도 있어. 이기는 것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천 연기도 있지. 시니컬한 구로가 말했다. 그러니까 우천 연기라는 것은 이제 비가 왔을 때는 연기도 있지. 그러니까 뒤로 미룬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오라는 그 럭비부 주장이 이렇게 말해.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넌 럭비를 테니스나 야구와 혼동하는 것 같다. 럭비 시합은 비가 온다고 해서 연기되진 않아. 비가 와도 시합을 해? 하면서 이제 여자가 놀란 거예요. 시로라는 여자가 놀란 표정을 물었다. 그녀는 모든 스포츠에 대해 거의 아무런 관심도 지식도 없었다. 맞아. 아카가 끼어들어. 럭비는 아무리 비가 와도 중단을 안 해. 그래서 매년 많은 선수들이 물에 빠져 죽곤 하는 거야. 너무하잖아. 시로가 외친 거야. 시로는 그만큼 바보인 거야. 바보 아냐? 당연히 농담이지 하고 구로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 이야기는 딴 데로 샜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잘 지는 것도 일종의 운동 실력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잘 지는 것에 것도 일종의 운동 실력이야라는 거야. 아오는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넌 내일 그 연습을 열심히 이고 구로가 대꾸했다. 그러니까 이제 비꼬는 거죠. 시로는 옛날 일본 인형을 연상시키는 단정한 얼굴에 이제 여자가 묘사되는데 시로는 옛날 일본 인형을 연상시키는 단정한 얼굴에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몸매가 꼭 모델 같았다. 오칠이라도 한듯 까맣게 윤기 흐르는 긴 머리카락이 아름다웠다. 이 새끼 찐따가 얘를 좋아하는구만. 찐따는 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스크루라는 애는 이 여자를 좋아합니다. 시로라는 여자를. 딱 감이 오죠, 딱.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감이 빨리 와야 돼. 길을 가다 스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의 뒤를 돌아보았다. 또 몸매도 좋은 것 같아요. 뒤태가 좀 좋으니까 이렇게 뒤를 쳐다봤겠지. 그러나 그녀 자신에게는 그 아름다움을 귀찮아하는 듯한 구석이 있었다. 이게는 지가 이쁜 줄 아는 거야. 이거는, 이런 년들은 지가 이쁜 줄 아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귀찮아하는 듯한 구석이 있었다. 성실하고 고든 성격에 어떤 경우에건 남에게 주목을 받는 것을 어려워했다. 피아노를 아름답게 잘 쳤지만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솜씨를 드러내지 않았다. 내성적이네, 그리고. 다만 방과 후에 활동해서 아이들에게 차분하게 피아노를 가르칠 때면 그녀는 더없이 행복해 보였다. 이뻐 보였다는 거죠. 스크루 입장에서는. 그게 행복해 보였다. 그렇게 밝고 평온한 표정의 시로를 스크루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보지 못했다. 몇몇, 그러니까 스크루라는 그런 사람, 그런 그 작가가 빙의된 남자일 수도 있는데 주인공의 입장에서는 이상형인 거야. 자기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피아노 같은 거 쳐주면서 이렇게 밝은 표정, 평온한 표정의 그런 모습의 시로를 자기의 그 이상형인 거지. 오케이? 이제 이해갔죠? 아이는 비록 학교 공부를 잘 적응하지 못하지만 선천적으로 탁월한 음악적 재능이 있어 그냥 묻어두기에는 아깝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러니까 그 시로가 스크루한테 아, 몇몇 애들은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그 적응 못하는 애들을 가르치는 그런 그 클럽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탁월한 음악적 재능이 있어. 그냥 묻어두기에는 아깝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학교에는 골동품에 가까운
업라이트 피아노밖에 없었다. 그래서 다섯 명은 새 피아노를 사기 위해 열심히 모금 활동을 벌였다. 여름 방학 때는 모두 아르바이트를 했다. 악기 회사에도 찾아가 협조를 부탁했다. 그리고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그랜드 피아노를 손에 넣게 일을 얻었다. 고등학교 3학년 봄이었다. 그들은 그런 성실하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은 주목을 받아 신문에도 실렸다. 문란한 그런 연애 활동을 한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제,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노는 애들이 아니고, 그냥 공부를 잘하는 애들인데, 우리도 이제, 날라리들도 급이 있잖아요. 돈이 없는 날라리들, 그냥 힘이 센 애들이 있고, 돈 많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끼리 모여갖고 이렇게 하는데, 스쿨하는 애는 그냥 거기에서 껴있는 깍두기 같은 존재였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애들이 또 집안도 빵빵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집안에서 뭐, 빽이 좀 있었겠지. 그러니까 신문에 실릴 정도로. 오케이? 히로 여자. 평소에 말수가 적었지만 동물을 좋아해서 동물을 좋아했대요. 개나 고양이 얘기만 나오면 얼굴빛이 갑자기 바뀌면서 신이나 떠들었다. 내성적이니까, 사람들하고는 친해지진 않았지만 그런 개나 고양이한테는 되게 친한가 봐요. 자신은 수의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지만 그녀는 날카로운 메스를 들고 레브레라도 견해 배를 가르거나 말의 항문에 손을 집어넣는 모습을 스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상상하는 여자는 그 애들을 가르치면서 피아노나 쳐야 되는데 저 여자가 좋아하는 그런 그 수의사가 되는 거를 얘는 스크루라는 그 주인공은 그게 싫은 거야. 약간 이 새끼도 이기적이네. 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그 이상형이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수의사 될수 있잖아. 그걸 그냥 이렇게 바래줘야 되는데, 이 새끼는 이기적이네. 전문학교에 가면 반드시 그런 실습을 해야 한다. 아버지는 나고야 시내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경영했다. 아, 그 여자의 그 아버지는 나고야 시내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경영했답니다. 구로는 용모가 평균보다 약간 위 정도였다. 그러나 표정에 생기가 넘치고 애교가 있었다. 여자가 애교가 많네. 몸집이 크고 전체적으로 풍만한 편이었다. 가슴이 빵빵하다는 거죠. 16살부터 이미 가슴이 컸다. 가슴이 컸다. 자립심이 강하고, 가슴 큰 사람들은 자립심이 강한 편입니다. 터프하고 성격에 말이 빠르고 머리 회전도 그만큼 빨랐다. 인문계 과목의 성적이 우수했지만 수학이나 물리는 처참할 정도였다. 여기서 이제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딱 갈려요. 구로가 나오고 시로가 나오고 여기서 인물평을 딱 해드릴게요 제가 구로가 나오고 시로가 나오고 여자입니다 이 스크루라는 새끼는 왕따고 남자는 아카가 나오고 아오가 나오는데 아카는 공부를 잘하는 새끼 아오는 럭비부 그리고 구로 그러니까 시로는 이쁜 피아노 잘 치는 년 구로는 글래머스한 그런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딱 나와요. 아카는 공부를 최고로 잘하는 항상 1등, 톱. 얘는 누구랑 짝이냐면 구로랑 짝입니다. 키는 작고 구로는 키가 커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맞는 거야. 그리고 구로라는 여자는 인문계 과목은 성적은 우수했지만 수학이나 물리는 처참할 정도였으니까 그거를 아카한테 받으려고 했던 거고. 보통 사람은 자기의 반대적인 거에 끌리는 거예요. 그리고 럭비부 아오 체격이 크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얘는 그리고 뭐야 성격이 활달해서 다들 호감을 가졌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어울리는 자리에서는 분위기를 잘 어울렀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어울리는 자리에는 분위기를 잘 어울렀다. 이게 그 럭비부 아오의 특징이고 시로는 평소에 말수가 적었지만 동물을 좋아해서 평소에 말수가 적었기 때문에 시로는 잘 들어줘야 돼 사람들이 말수가 적기 때문에 시로하고 아오하고의 짝이고 아카하고 구로하고 짝입니다 스크루는 혼자 왕따예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2대2로 다니면 사람들이 의심을 하잖아 그러니까 스크루를 껴준 거예요 오케이? 나름대로 내가 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나? 오케이?
아버지는 나고야 시내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세무사, 아버지는 또 세무사네. 수학적인 거나 이런 거 하니까. 세무사를 운영했는데 아무래도 아버지를 도와 일을 할수 없을 것 같았다. 스크루는 자주 그녀의 수학 숙제를 도와주었다. 구로는 시니컬한 말을 자주 했지만 독특하면서도 상큼한 유머 감각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면 즐겁고 자극적이었다. 열정적인 독서가이기도 해서 늘 손에서 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 지금 구로라는 여자는 스크루라는 그 찐따를 이용해서 악화를 꼬시는 중이에요. 지금 스크루는 자주 그녀의 숙제를 도와주었다. 구로는 스크루한테 도움을 청했지만 사실 악화는 성격이 탁월했다. 성적이 탁월했다. 악화는 모든 과목의 톱이었습니다. 모든 과목에서 톱이었다. 그래서 악화를 꼬시기 위해서 스크루를 이용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항상 그 악화한테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 똑똑한 척을 그 하기 위해서 독서가이기도 해서 늘 책을 떨어지지 않았다. 책을 항상 들고 다녔다는 거지. 시로와 구로, 둘은 시로와 구로. 그러니까 여자 둘은 중학교 때부터 같은 반이어서 다섯 명의 그룹을 만들기 전부터 서로를 잘 알았다. 둘은 나란히 서면 참으로 볼만한 풍경이었다. 예술적 재능을 갖춘 내성적이면서도 특출한 미모의 소유자와 총명하면서도 시니컬한 코미디언, 유니크하면서 참으로 매력적인 조합이었다. 생각건데 그룹 가운데서 다자기 스크루만이 이렇다 할 특징이나 개성이 없었다. 성적도 중상 정도였다. 공부에 그리 큰 관심은 없었지만 수업 중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최소한 예습과 복습은 빠뜨리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 왠지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밥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밥을 먹은 다음에는 반드시 이를 닦는 것처럼. 반드시 이를 닦지는 않지. 잘 때만 닦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남의 눈을 끌 만한 성적을 올린 적은 없지만 어느 과목에서 쉽게 나쁘지 않은 성적을 올렸다. 부모 역시 딱히 문제가 없는 한 학교 성적에 대한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 억지로 학원을 보내거나 가정교사를 주지 않았다. 그냥 대가리 자체가 좋았다는 거죠. 이렇게 빙빙 돌리는 거 보면. 운동을 싫어하진 않았지만 운동부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진 않았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따금 테니스를 치고, 이따금 스키를 타고, 이따금 수영을 했다. 그런 정도였다. 잘 정돈된 반듯한 얼굴이고, 실제로 가끔 사람들에게도 그런 소리를 들었다. 근데 요컨대 특별히 찌그러진 데가 없다라는 말을 아래 지나지 않았다. 그냥 있는 듯 없는 듯한 스스로 거울을 바라보면서 참을 수 없는 지겨움을 느낄 때가 많았다. 그냥 평범하다는 뜻이에요. 엄청 평범한. 예술 쪽에 관심이 깊은 것도 아니었다. 이렇다 할 취미나 특기도 없었다. 입이 무거운 편에 얼굴이 잘 붉어지는 사교성이 떨어져서 처음에 만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안절부절 못했다. 이게 찐따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찐따 스타일인 거지. 억지로 특징을 찾아본다면 다섯 가운데 집이 가장 유복하다. 돈은 많은 거야. 외숙모가 베테랑 배우라는 거네. 배우. 액터. 배우라는 거죠. 화려하지 않아도 점점 널리 이름을 알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정도였다. 그러나 스크루 본인에 대해 말하자면 남에게 자랑할 만한 또한 이렇다 할 특징을 갖추지 못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느꼈다. 모든 점에서 중庸이었다. 또는 색채가 희박했다. 다만 한 가지 취미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다자키 스크루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철도역을 바라보는 일이었다. 이런 애들이 뭐라고 하지? 그왜 하나에 막 집착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인 것 같아요. 철도역을 바라보는 일이었다. 왠지는 모르지만 자의식이 생긴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는 치종일관 철도역에 매료되었다. 신칸센의 거대한 역이건 시골의 자그마한 단선역이건 오로지 실용적인 화물차역이건 철도역이기만 하면 무작정 좋았다. 역에 관련된 모든 사물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끌어당겼다. 어릴 적에는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철도 모형에 푹 빠져 지냈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을 끌어당긴 것은 정교하게 제작된 기관차나 차량도 아니고 복잡하게 교차하면서 쭉쭉 뻗어나간 선로도 아니고 한껏 정성을 들인
디오라마도 아니고, 디오라마 뭐야, 이거? 거기에 그저 장식물처럼 놓인 평범한 역 모형이었다. 그런 역을 전차가 통과하거나 또는 서서히 속도를 떨어뜨리며 다가와 플랫폼에 정확하게 멈춰 서는 것을 보는 게 좋았다. 오가는 승객들의 모습을 상상하고 군의 방송이나 발차 벨 소리를 듣고 영무원들의 긴장된 움직임을 떠올렸다. 현실과 공상이 머릿속에서 뒤섞이면 흥분한 나머지 몸이 떨리기까지 했다. 약간 변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이 있고 들어오는 기관차나 이런 게그 통과하는 속도들이, 그러니까 지금 역을 좋아하는 건데, 역을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변태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 역에 있는 뭐 차는 어떻게 움직일까, 뭐가 할까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린 대상의 사물을 정해놓잖아. 뭐를 좋아하면, 아, 나는 기차 그 철길이 좋아. 나는 기차가 좋아. 아니면 나는 거기에 있는 뭐 집이 좋아. 이런 건데 얘는 상황을 좋아해요. 잘 보세요. 그런 역을 전차가 통과하거나, 역을 통과한다고 해. 역이라는 그 집을 통과하거나, 서서히 속도를 떨어뜨리며 다가와 플랫폼에 정확하게 멈춰서는 것을 보는 게 좋았다, 이거야. 뭔가 쑤셔 들어가는 거. 거기에 멈춰 서는 거를 좋았다. 현실과 공상이 머릿속에서 뒤섞이면 흥분한 나머지 몸이 떨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왜 자신이 철도에게 그렇게 마음이 끌리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가 없었다. 설명을 할수 있었다 해도 특이한 아이라고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스크루는 자신에게 어쩌면 알지 못할 비정상적인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했다. 눈에 띄는 개성이나 특징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그리고 늘 중용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는데도 주위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뭔가 정상적이라고 할수 없는 부분이 자신에게 있다. 모순을 포함한 그러한 자기 인식은 소년 시절부터 36살에 이르는 지금까지 인생을 이런저런 부분에서 그에게 당혹감과 혼란을 가져다 주었다. 어떤 때는 미묘하게, 어떤 때는 나름대로 깊고 강하게. 스크루는 가끔 자신이 왜이 친구들이 그룹에 속하게 되었는지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했다. 진정 내가 이 친구들에게 필요한 존재일까? 오히려 내가 없으면 나머지 내 친구들은 더 자유롭고 즐겁게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다들 아직 그런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것뿐이 아닐까? 그런 깨닫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자 스크루는 혼란스러웠다. 자기 자신이 가치를 가늠하는 일이란 마치 단위가 없는 물질을 계량하는 것과 같았다. 저울의 바늘이 지잉 소리를 내며 딱한 군데를 가리키지 않는다. 그러나 그 말고도 나머지 넷은 그런 신경도 쓰지 않은 것 같았다. 나머지 넷은 스크루와 상관없이 둘둘이 짝이지고 있는데 무슨 신경을 써? 스크루의 눈에는 그들 모두 다섯이 모여 함께 행동하는 것을 진심으로 즐기는 듯이 비쳤다. 이건 착각이죠. 찐따들은 항상 자기만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꼭 다섯이어야 했다. 그 이상도 그 이하에도 안 된다. 정오각형의 길이가 같은 다섯 변에 형성된 것처럼 그들의 얼굴은 분명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물론 다섯 개 스크루도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한 조각으로서 자신의 정오각형에 속한 것을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는 다른 네 명을 진심으로 좋아했고 거기 존재하는 일체감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했다. 어린 나무가 땅속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이듯이 사춘기에 필요한 자양분을 스크루는 그 그룹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장을 위한 소중한 양식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얼마간은 빼돌려서 비상식량으로 몸속에 비축해 두었다. 그런 게 이제 좋은 추억인 건데, 좋은 추억으로 남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작가는 비상식량으로 몸속에 비축해 두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네. 그렇지만 자신이 언젠간 그 친밀한 공동체가
자신이 언젠가 그 친밀한 공동체에서 탈락하거나 방출되어 혼자 덩그러니 남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늘 마음 한구석에 담고 있었다. 친구들과 헤어져 혼자 있으면 어둡고 불길한 암초가 썰물 때 모습을 드러내듯이 그런 불안이 자주 고개를 쳐들었다. 이건 아는 거예요, 찐따들도 본능적으로 압니다. 호랑이가 딱 나타나면은 다른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알듯이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역을 좋아하는 거구나.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이제 좀큰 상태예요. 갑자기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역을 좋아한 거구나. 기모토 사라는 감탄한 듯이 말했다. 시끄러운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간의 조심스럽게 그는 상대가 자신에 대해 이공계 대학이나 관련 직종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전공밖에 모르는 오타쿠라는 인상을 갖게 하기 싫었다. 그러니까 스크루는 아, 인연이 또 나를 또 찐따로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싫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그리 될지 모른다. 왠지 어릴 적부터 여기 좋았어. 그는 인정했다. 내 찐따라는 걸 인정했지. 하지만 이걸 포장을 할 거예요. 포장을 하는 거지. 여자도 지금 이제 36살이겠지. 꽤 일관성이 있는 인생이네.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조금 재미있어 하는 말투로. 그러나 거기에는 부정적인 울림은 없었다. 왜 그것이 여긴지, 여기어만 하는지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라는 미소를 지었다. 그런 걸 천직이라고 하잖아. 이 여자도 지금 많이 급한 거네요. 나이가 36쯤 된 상태에서 남자를 만나는 거니까 동갑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럴지도 모르지. 스크루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다 이야기가 이쪽으로 흘러버린 걸까? 스크루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 일은 아주 먼 옛날에 일어났고 가능하면 기억에서 다 지워버리고 싶었다. 싫은 거야, 지금은. 그렇지만 사라는 무슨 영문인지 스크루의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새로 만나는 여자네요. 고등학교, 그러니까 존나 재미없으니까 너 고등학교 때뭐 했냐 하면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는 거지. 어떤 학생이었고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에 대해. 그래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섯 명의 친밀한 그룹에 대한 것을 흘러갔다. 색채가 가득한 네 명과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크루. 두 사람은 에비스에서도 한 사람은 골목에 조그마한 바에 있었다. 그녀가 잘 아는 작은 일본 요리점에서 저녁을 먹을 예정이었으나 점심을 늦게 먹은 탓에 별로 식욕이 일지 않는다며 사라는 예약을 취소했다. 적당한 곳에 들어가 일단 치즈 땅콩을 먹으면서 칵테일이나 한잔하면서 일단 대낮부터 술 빠는 거야 지금. 치즈나 땅콩을 먹으면서 이거 지금 마른 안주로 갖다 배를 채우겠다는 거죠. 돈이 없는 그지들인가 본데. 치즈나 땅콩을 먹으면서 칵테일을 한잔하면서 어떻겠냐며 했다. 스크루도 딱히 배가 고프지 않아 그 말을 따랐다. 원래는 별로 많이 먹는 편이 아니었다. 사라는 스크루보다 2살 위로. 오호. 지금 스크루가 36살에서 17살을 회상하는 거였지만, 사라는 스크루보다 2살 위니까, 38살이 되겠네요. 규모가 큰 여행사에 다녔다. 해외 패키지 여행사 기획 담당자였다. 당연히 해외 출장이 많았다. 스크루는 서관동 지역을 담당하는 철도 회사에서 역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했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둘다 운수에 관련된 전문직인 셈이다. 스크루는 상사의 집들이 파티에 갔다가 사라를 소개받고 거의 거기서 매일 주소를 교환했다. 이번이 네 번째 데이트였다. 네 번째 만났어요. 세 번째 만났을 때 식사를 마친 다음 그의 방으로 가서 섹스를 했다. 세 번째 만났을 때 했다는 겁니다. 38살. 세번 정도 만나면은 섹스를 하는군요, 여기서는. 거기까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다. 미묘한 단계였다. 미묘한 단계네. 그 앞전까지만 해도 섹스를 하기 전은 서로에게 호기심이 많이 크죠. 그리고 섹스를 했어. 세 번째 만났고. 지금은 이제 네 번째야.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였어. 그러니까 서로 호기심에서 섹스를 하면서 이 새끼는 스타일이 어떠고 저쩌고를 벌써 38씩 처먹은 여자거나 남자면은 벌써 파악이 딱 됐겠죠. 이대로 나아가면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깊어질 것이다. 그건 남자만의 생각인 것 같은데, 그는 36살이고 그녀는 38.
당연한 일이지만 고등학생의 연애와는 다르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스쿠루는 그녀의 얼굴이 묘하게 마음에 들었다. 표준적인 의미에서 결코 미인은 아니었다. 못생겼다는 뜻인데, 튀어나온 광대뼈가 좀 고집 있어 보이고, 코도 가늘면서 약간 뾰족해 보였다. 성형수술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의 얼굴에 살아있는 움직이는 뭔가가 있어서 그의 눈길을 끌었다. 틱장애가 있는 것 같은데, 틱장애. 얼굴이 움직인다는 거 아니야? 틱장애. 장애인을 좋아하는 건가? 눈은 평소에 가늘지만 뭔가를 보려 할 때면 크게 활짝 열렸다. 가늘지만 잘안 보이니까 크게 떠야겠죠. 그리고 결코 거침이 없는 호기심이 가득한 검은 눈동자 한 쌍이 거기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섹스를 남자를 한번 하고 나서는 이 여자가 이제 앞으로 내가 더 거시기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좋게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 의식하지 않았지만 스크루의 몸에는 아주 섬세한 감각을 가진 장소가 한 군데 있다. 그것은 가만히 있어봐. 평소에 의식하진 않지만 스크루의 몸에는 아주 섬세한 감각을 가진 장소가 한 군데 있다. 그것은 등 어딘가에 존재한다. 손이 닿지 않는 부드럽고 찾기 힘든 부분으로서 평소에 뭔가 감싸여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러나 도무지 예기치 못한 순간에 불현듯 그곳이 노출되어 누군가의 손가락 끝에 닿았다. 그러면 그의 내부에 뭔가가 작동하기 시작하여 특별한 물질이 이몸 안에서 분비된다. 그 물질의 혈액에 섞여 몸 구석구석까지 흘러간다. 거기에서 일어난 자극적인 감각은 육체적인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정신적인 것. 이게 뭐죠?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어딘가에서 뻗어나온 익명의 손가락인 그의 등에 있는 스위치를 꾹 눌렀다. 뭐에 빠졌다는 것을 표현을 이렇게 하네. 일단 저기 뭐랄까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그 작가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콩깍지가 씌었다 이런 표현을 갖다가 무슨 등에 어떤 스위치가 있어서 그걸 눌렀다 뭐 이렇게 나오네. 그 우리가 왜뭐 어떠한 스위치를 누르면 그냥 띠리리리리리 뭐 이런 식으로 음악이 나오듯이 두 사람은 꽤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없다. 그냥 관심을 끌고 싶은 거예요. 나 너한테 호감이 있어 하는데 이야기를 들리지 않는 거지. 그 순간순간 이야기를 하면서 표정 관리를 하면서 그냥 저 사람에게 나의 그 냄새, 나의 그 어떤 그런 호감이 있다는 그런 거를 표현을 하는 거지. 그 이야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억나는 것이라고는 등에서 느껴지는 확 뭔가 퍼지는 듯한 감촉과 그것을 그의 몸과 마음이 가져다 준 대로 말로는 잘 표현하기 힘든 신비로운 자극뿐이었다. 꼴렸다는 거죠. 어떤 부분은 풀어지고 어떤 부분은 조여들었다. 그런 느낌이었다.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내가 볼 때는 36살까지 여자를 제대로 못 만나봐갖고 지금 많이 급했어요. 다자키 스크루는 그 의미에 대해 며칠을 생각했다. 그러나 그에게 형태가 없는 것에 대해 사색하는 것 자체가 애당초 무리였다. 스크루는 그녀에게 메일을 보내 식사를 함께 하자고 청했다. 그 감촉과 자기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아, 이제 뭐랄까요. 그 본능, 성적인 본능이 이 찐따로 하여금 용기를 좀 보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일을 보냈죠. 밥을 먹자고. 사라라는 여자도 38살이기 때문에 급해, 지금. 지금 안 가면은 뭐 여기서는 뭐. 사라의 외모가 마음에 들었던 것처럼 그녀의 몸에 걸친 옷에도 호감이 갔다. 지나친 장식이 없으며 선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웠다. 몸매는 괜찮은가 봐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기분 좋게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다. 그러니까 몸매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옷이라는 거지. 그냥 보면 단순한 것 같아도 선택에 꽤 많은 시간을 들이고 적지 않은 돈을 지불했을 것이라는 것은 그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었다. 38살까지 됐는데 어디 가서 짝퉁 입고 나오면 개쪽팔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38살까지 됐는데 막 가슴에 크게 그냥 뭐 구찌 뭐 샤넬 뭐 이렇게 써 있으면 그것도 좀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안 보이게 살짝 뭐 이런 식으로.
스크루 자신은 옷에 그리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지만 옷잘 입는 녀석을 보는 것은 예전부터 좋아했다.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두 누나 두명 있다는 거야. 그의 두 누나도 패션에 민감해서 데이트를 나가기 전에 아직 어린 스크루에게 옷이 잘 어울리는지 물어보곤 했다. 왠지 모르지만 아주 진지한 대로 이거 어때? 이거랑 잘 어울려? 그럴 때마다 스크루는 남자로서 자신의 의견을 솔직히 말했다. 누나들은 대체로 동생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그는 그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어릴 때, 그러니까 무시하잖아. 우리는 동생들을 무시하는데, 누나만 둘이 있으니까, 왠지 뭔가 좀 이렇게 비추고 싶었는데, 이제 누나 데이트 나갈 때옷 입는 거라도 좀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거로서의 상당한 자부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찐따의 특징이죠. 그런 습관이 어느새 몸에 배고 말았다. 스크루는 연하게 탄 하이볼을 조용히 마시며, 연하게 탄 하이볼을 조용히 마시면서 사라가 입은 원피스를 벗기는 장면을 머릿속에 은밀히 떠올렸다.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약간 변태. 아니, 뭐, 이건 남자라면 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나는 남자라고 생각을 해요. 후크를 벗기고 지퍼를 그대로 내린다. 아직 한 번밖에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녀와의 섹스는 기분이 좋고 충만한 느낌을 주었다. 옷을 입을 때도, 옷을 벗었을 때도 그녀는 실제 나이보다 5살은 젊어 보였다. 나이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돈이 있잖아. 오피를 주구장창 다닌 거야. 오피를 계속적으로 다니면서 정확한 나이를 알고 있네. 돈을 주고 여자를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정확한 그녀의 정확한 그 나이를 알지. 그녀는 실제 나이보다 5살은 젊어 보였다. 피부는 새하얗고 유방은 너무 크지 않으면서도 둥글었다. 시간을 들여 천천히 그녀의 피부를 쓰다듬는 감촉은 정말 좋았고, 사정을 한 다음 그 몸을 안고 안온한 기분에 젖어들을 수 있었다. 물론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었다. 잘한다. 잘한다. 사람과 사람의 결합이 아닌가. 받아들이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 한다. 사라는 고등학교 시절 어땠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찐따가, 다자이키 스크루가. 사라는 고개를 저었다. 내 고등학교 시절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정말 재미없는 이야기거든. 언젠가 이야기해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당신 이야기를 듣고 싶어. 그렇게 사이가 좋았다면서 5명 그룹은 왜 어떻게 됐지? 스크루는 땅콩 한 움큼을 손바닥에 올리고 몇 개를 입안에 넣었다. 우리들 사이에는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암묵적인 룰이 있었어. 가능한 다섯이 같이 행동하자라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였어. 이를테면 누군가와 누군가를 둘이서만 뭔가를 하는 건 가능한 피하도록 하자.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룹이 흩어져 버릴지도 모른다고 우리는 하나의 구심적인 유닛으로 존재해야만 했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우리는 흐트러짐 없이 조화로운 공동체 같은 걸 유지하려 했던 거야. 흐트러짐 없이 조화로운 공동체? 그 물음에는 순수한 놀라움이 배어 있었다. 스크루는 살짝 얼굴을 붉혔다. 고등학생이니까, 이런 거 저런 이상한 생각도 하는 거지. 사라는 스크루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살짝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그렇지만 그 공동체에 무슨 목적 같은 게 있었던 거야? 그룹의 기본 목적은 아까도 말했듯이 학습 능력이나 학습 의욕에 문제가 있는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봉사활동을 하는 거였어. 그게 출발점이었고, 물론 그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변함없이 소중한 의미였지.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을지도 몰라. 그렇게 존재하고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 아마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들 가르치는 게 목적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모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 이거는 얘 생각이에요. 계속. 사라는 눈에 힘을 주어 가늘게 들고 말했다. 우주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그렇지만 그때 우리는 그게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했어. 우리 사이에서 일어난 특별한 케미스트리를 소중히 지켜가는 건
바람 속에서 성냥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처럼 케미스트리 거기 우연히 생겨난 장의 힘 다시 재현되지 않는 것 빅뱅처럼 빅뱅에 대해서는 잘 몰라 살아도 사라는 모히또를 한 모금 들이키고 민트입의 형태를 여러 방향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그러니까 민트 같은 걸 들고 있나 봐. 그리고 이렇게 검지와 각지를 이렇게 돌리면서 말한 거지. 저기 난 사립 여고에 다녔기 때문에 남녀공학의 학교에 그런 혼성 그룹 같은 건 솔직히 잘 몰라. 그게 어떤 건지 상상이 잘안 가. 당신이 다섯 명의 그 공동체를 흐트러짐 없이 존속시키기 위해서 가끔 위에 흐트러짐 없이 존속하기 위해서 가능한 금욕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금욕적이라는 말이 적절한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어.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이성관계가 끌어들이지 않게 조심하고 애쓴 것만은 분명해. 조심하고 애쓴 것처럼 보이는 건데 안 들키게 다들 그걸 했겠죠, 연애를. 하지만 그걸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사라가 말했다. 스크롱 고개를 끄덕였다. 언어화되지 않았어. 매뉴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럼 당신이 어땠어? 오래 같이 있으면서 시로시나 그로시에게 마음이 끌리지 않았어? 여자가 이제 떠보는 거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두 사람 모두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맞아. 둘다 실제로 매력적이었지. 저마다 마음이 끌리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야. 이제 살짝 이제 둘다 간을 보긴 봤네. 이 찐따가. 찐따 스크루는 둘다 간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가능한 두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 하지만, 왜냐면은, 둘 중에 하나를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게 되면 이 찐따는 거기서 끝나거든. 맞잖아. 가능한 스크루는 말했다. 또다시 볼이 조금 붉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될 것에는 둘을 한꺼번에 생각하려고 했어. 뭔 소리야? 2대1을 한다는 건가? 가능한 스크루는 말했다. 또다시 볼이 조금 붉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될 때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안될 때는 둘을 한꺼번에 생각하려고 했어? 스크루는 잠시 뜸을 들이며 적절한 말을 썼다. 아,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다시 말해서 어떤 가공의 존재로서 육체를 갖지 않는 관념적인 존재로서. 둘다 따먹으려고 했다는데 뭔개 같은 소리를 이렇게 씨부랄 그냥 여자가 이러는 거지. 사라는 감탄한 듯이 소리를 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잠시 생각이 잠겼다. 뭔가 말을 하려다가 생각을 바꾼 듯 입을 꾹 다물었다. 잠시 후에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도쿄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나고야를 떠났어. 그렇지? 아, 여자가 이제 캐는 거야. 맞아. 그 후에 계속 도쿄에 살았어. 다른 4명은 어떻게 됐어? 나 말고 4명은 모두 그 지역 대학에 갔지. 아카는 나고야 대학 경제학부에 들어갔어.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그 학부로. 구로는 영문과로 유명한 사립여대에 들어갔고, 아오는 럭비부가 강의로 유명한 사립대학교 경영학과에 특례로 입학했고, 시로는 다들 설득하는 바람에 결국 수의사를 포기하고 음대 대학 피아노과에 들어갔어. 모두 학교가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거리였어. 나만 도쿄에 있는 공대로 왔고. 왜 도쿄에 올 생각을 한 거야? 아주 간단한 이야기야. 난역 건축의 최고라고 알려진 교수가 그 대학에 있었으니까. 역 건축은 특수한 분야라서 보통 건축하고는 짓는 과정부터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대로 가서 건축이나 토목을 배운들 별 소용이 없거든. 전문가에게 집중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어. 한정된 목적은 인생을 간결하게 한다라고 사라가 말했다. 스크루도 거기에 동의했다. 그럼 다른 4명은 나고야에 머문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해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 3학년 되었을 때 다섯이서 진로에 대해 논의를 했어. 의논을 했어. 나 말고 4명은 나고야에 머물면서 그 지역 대학에 갈 생각이라고 했지. 노골적으로 입 밖에 내진 않았지만 그룹을 해체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러기로 한게 분명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잠깐 이제 표현을 하자면 얘네들은 날라리 그룹이 아니에요. 약간 엘리트들이야.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근데 엘리트지만 집안이 그렇게 막뭐 엄청난 그런 건 아닌 거고. 아카는 성적으로 보자면 도쿄대에도 가볍게 들어갈 수 있었고 부모도
선생도 강력하게 그것을 권했다. 아우 또한 운동 실력으로 볼 때는 전국을 유명한 대학에 추천을 받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구로 성격상 더 세련되고 더 자극적이 더 지적 자극이 있는 도시로 자유로운 생활이 잘 어울렸으며 원래라면 도쿄의 사립 대학으로 가야 했다. 나고야도 물론 대도시이긴 하지만 도쿄에 비하면 문화적인 측면에서 존재감이 희박한 지방 도시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애써 나고야에 남는 방향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찐따야. 얘네들도 찐따라고. 이제 찐따들 다섯 명끼리 모인 거예요. 찐따들 다섯 명인데 무라카미 하루키가 빙의가 들린 스크루가 제일 찐따.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냥 보통 찐따. 제가 갈수 있는 학교 수준을 한 단계 떨어뜨려 가면서 단지 시로만은 그 그룹이 존재가 없었어도 처음부터 나고야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적극적으로 바깥으로 나가 자극을 받으려는 하는 타입이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로라는 여자가 구심점이 됐을 수도 있어요. 넌 어떻게 할 생각이야? 묻기에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대답했지. 그렇지만 그때 벌써 도쿄에 있는 대학에 가기로 마음을 굳혔어. 그러니까 찐따는 먼저 빠지기로 했었네. 나도 가능하면 나고야에 남아서 적당한 그 지역의 대학에 들어가 적당히 공부하면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어. 여러 가지로 그러는 쪽이 편하고 가족들도 그러기를 바랬거든. 대학을 나와서 아버지가 경영하는 회사에 이어받기를 원한 거지. 하지만 만일 도쿄로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란 걸난잘 알았던 거야. 난 반드시 그 교수의 그 배우고 싶었어. 그랬구나. 그러면 도쿄에 가게 되었을 때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다들 정말로 어떻게 생각했는지 거기까지는 당연히 난 몰라. 그렇지만 아마도 많이 낙담했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빠지면 다섯 명 사이에서 형성되었던 처음에 일체감 같은 것이 무너졌으니까. 그건 혼자만의 생각이고. 케미스트리도 사라져버리고, 아니면 성질이 달라져 버리겠지. 물론 많든 적든. 그러나 그들은 스쿨의 결심이 굳은 것을 알고 억지로 잡지는 않았다. 오히려 격려해 주었다. 도쿄는 신칸센으로 1시간 반 정도의 거리야. 언제든 금방 돌아올 수 있잖아. 게다가 지망 대학에 합격하리란 보장도 없고 말이야. 하고 그들은 농담까지 했다. 실제로 지망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스쿨은 그때까지와는 다르게 거의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공부를 해야만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다섯 명의 그룹은 어떤 길을 걸었어? 처음에는 아주 잘 흘러갔지. 봄, 가을 연휴에도, 여름 방학에도, 설 연휴에도, 대학 강의가 없을 때마다 나는 곧장 나고야로 돌아가 가능한 오래 친구들과 만나려고 노력했어. 우린 예전과 변함없이 사이좋고 친밀하게 지냈어. 스크루가 오면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화제가 끊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스크루가 고향을 떠난 다음 네 명이 행동했다. 그러나 그가 돌아오면 이전처럼 다섯 명 단위로 바뀌었다. 물론 누군가가 볼 일이 있어 전부 모이지 못할 때는 셋이나 넷이 되었지만 고향에 남은 네 사람은 시간의 단절 따위는 애당초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스크루를 맞이해 주었다. 이전과는 미묘하게 분위기가 다르다는 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틈이 생겼다든지 적어도 스크루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다. 약간 얘는 약간 좀 더딘 거지. 그는 그것이 진심으로 기뻤다. 그래도 도쿄에 있는 친구 하나 없다는 것도 별로 마음에 걸리지 않다. 도쿄에도 친구를 못 사귀는 애예요. 사라는 눈을 가는 게 뜨고 스크루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도쿄에는 친구를 하나도 사귀지 않았어? 친구가 잘 생기지 않았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나는 원래 사교성이 좋은 타입은 아니야. 본인이 이제 찐따라고 시인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방에 틀어박혀 지내든지 하는 성격도 아니지만 나에게는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혼자만의 생활이었고 뭘 하든 자유로웠어. 나름대로 즐거운 나날을 보냈지.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도쿄에는 철도가 그물 눈처럼 사방에 깔렸고 무수한 역이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역보로 다녔다는 거야. 기차가 막 들어와서 거기에 정차하는 순간 천천히 들어오는 거. 그 장면을 막 보면서 흥분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보고 다니기만 해도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거야. 이역저역 다니면서 그 구조를 조사하고 간단히 스케치하고 문득 떠오르는 것을 노트에 적기도 하고. 정말 즐거웠겠구나. 여자가 약간 비꼬는 것 같아. 이 오타쿠 같은 새끼야. 이러면서. 그러나 대학 생활이 그리 즐겁지만은 않았다. 일반 교양 과정에서는 전공과 관련 강의가 적었고 대부분의 강의는 평범하고 지겨웠다. 그렇지만
고생해서 들어온 대학인데 하는 생각으로 수업은 거의 빠지지 않았다. 독일어와 프랑스어도 열심히 공부했다. 영어 회화 교실도 다녔다. 자신에게 어학적인 재능이 있다는 것도 새롭게 발견했다. 스코트가 이제 뭐 어학적인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스스로. 그러나 스크루는 주변에서 개인적인 관심이 끌만한 인물이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사람한테는 느끼지 못했다는 거지. 고등학교 시절에 만난 색채가 선명하고 자외적인 내 남녀에 비하면 누구랄 것도 없이 하나같이 활기도 없고 밋밋하면서 개성도 없어 보였다. 깊이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상대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도쿄에서 거의 혼자 시간을 보냈다. 그 덕분에 전보다 훨씬 많은 책을 읽었다. 책을 많이 읽었다. 외롭다는 생각이 안 들어? 물론 고독하다는 생각은 들었지. 그렇지만 딱히 외롭지는 않았어.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그 당시 나는 오히려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는 아직 젊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몰랐다. 또한 도쿄라는 새로운 장소는 그때까지 그가 생활했던 환경과 많은 것이 달랐다. 차이는 그가 미루어 짐작했던 것 이상이었다. 규모가 너무 컸고 내용도 단위도 다양했다. 뭐든지 선택지가 지나치게 많은 데다 사람들의 말투도 이상했고 시간의 흐름도 빨랐다. 그래서 자신과 주변 세계의 균형을 잡기가 힘들었다. 처음에 이제 뭐든지 처음 하는 거는 이제 적응하기가 힘들죠. 거기 가서 바뀐 생활, 바뀐 패턴, 뭐 환경도 바꿨고 하물며 집에 와 있는 책상도 다를 건데 무엇보다도 그때 그에게는 아직 돌아갈 장소가 있었다. 추억이 더 좋은 거죠. 도쿄역에서 신칸센을 타고 1시간 반 정도만 가면 흐트러짐 없이 조화로운 친밀한 장소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찐따들은 밖에 나가면은 오히려 편안함을 못 느껴요. 왜냐면은 자기가 편안하게 느꼈던 그 찐따들의 그 거기에서 이제 편안함을 느낍니다. 상당히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기서는 시간이 평온하게 흐르고 마음이 열수 있는 친구들이 그를 기다렸다. 사랑을 물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은 어때? 자신과 세계의 균형을 잘 잡고 있어? 지금에 있는 그 38살 사라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회사에서 14년을 근무했지. 직장에는 딱히 불만이 없고 업무도 마음에 들어. 동료들과도 잘 지내고. 지금까지 여자와도 몇번 사귀었어. 모두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 내 탓만은 아니었어. 이 말을 마지막에 한다는 것은 내 탓맛은 아니었어라는 것은 자기가 찐따가 아니다라는 뭐 자기랑 헤어진 게 자기한테만 모든 그런 원인이 있는 게 아니야. 난 찐따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을 하는 거예요. 현실 부정. 그리고 고독하기는 하지만 딱히 외롭지는 않아. 자기 합리화죠. 시간은 아직 일렀고 두 사람 말고 손님은 없었다. 피아노, 트리오, 재즈가 낮게 흘러왔다. 아마도 스크루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그렇지만 이제 돌아갈 장소는 없지. 당신에게 흐트러짐 없이 조화롭고 친밀한 장소는 그 여자는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이 남자한테 확실히 아도를 치려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슬슬 너 여자 있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는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새삼 생각할 필요도 없었지만 단호하게 말한 거지. 이제 그런 곳은 없어. 나 너뿐이야. 너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조용히 그렇게 말했다. 그 장소가 사라져 버렸음을 안 것은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었다. 여기가 1편 끝입니다. 지금 38페이지를 읽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까지 읽었을 때 시간이 지금 1시간 14분. 조회수 100견이 넘으면 2편을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내 나름대로 해석을 들어간 거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죠. 우리 또 마음의 양식, 책 같은 거 우리 읽는 거 좋아하니까. 오케이? 이상. 이뭔 개소리야!